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제가 그 위아이스에서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자전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빈네 스피츠라는 독일의 그 유명한 자전거 선수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여기 이름이 새겨질 정도니까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전 세계에서 2대, 20대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자전거는 20대 중에 두 번째로 생산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350만 원이었는데, 지금 950에 세일해서 판다고 합니다. 여기 바이크레드인데요. 카본도 제일 가벼운 걸 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디스크 좀 보세요. 7.9kg. 7.9kg. 여기 지금 사양을 보시면은 프레임이 핵손 29인치예요. 그리고 폭스 스텝캐스트 RC30이라는 거고요. 그전 세계에 딱 20대 있는 모델입니다. 폭스 팩토리 SC. 타이어. 시포스트 아마 UIS에서 만든 자전거 중에서 아마 가장 가벼운 자전거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카본입니다. 안장 레일도 카본. 최고로 가볍고 강도가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0대 생산의 두 번째 모델. 초경량 400만 원 싸게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위아이스에서 만든 브레이크 레버인데 혹시라도 뭐 이게 넘어져서 파손이 된다 그러면 요 부품은 요거 만들 때 20대 분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망가진다 그러면 10만원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들어보면은 엄청 가볍습니다. 위아이스 사빈의 스피치